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네. 다시 보고 싶은 그때 그 시절 예능 프로그램 2탄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번에는 우리 럽디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청취자 2847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한번 만나볼게요. 저는 게릴라 콘서트 볼 때마다 너무 긴장되기도 하고 감동스럽기도 하고 정말 재밌었거든요. 제가 살던 목포에는 장나라 씨가 와서 17,000명을 모아서 대성공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던 베이비복스의 게릴라 콘서트를 직접 보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답니다. 네, 게릴라 콘서트 우리 럽디 출연했었잖아요. 네, 안 그래도 예. 얼마 전에 너튜브 통해서 네네. 신랑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네. 갑자기 저도 같이 봤는데 네. 아, 그때 진짜 처음부터 새벽에 촬영을 시작해요. 네. 거의 잠도 못 자고 이제 거의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녹화하고 있는데 눈 감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게 긴장이 안 되셨었나 봐요. 왜냐면은 네. 너무 새벽에 이제 지방을 가야 되니까 봤더니 네. 자고 있더라고요. 서 있긴 한데 서 있긴 한데 그러니까 눈이 감겨 있어. 아, 근데 이때가 네. 원래 5천 명 동원이 목표였었는데 네. 9,364명. 을 동원을 해서 성공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못 들어온 주차장에 계셨던 분들까지 세면은 약 15,000명 정도가 됐었다고 해요. 그때 저희가 네. 새벽에 이제 포항이었나요? 어디였는데 네. 가서 저희가 그분들의 5,000개 이상의 의자를 다 저희가 깔았어요. 아, 그 운동장에. 네네. 그리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홍보를 했는데. 네. 주민분들의 어떤 그런 리액션이 조금 싸늘했거든요. 아, 맞아. 너희 누구니?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네. 보통은 호응을 해주실 만도 한데 반응이 조금 차가웠어요. 그래서 네네. 아, 우리 어떡하지? 이렇게 또 실패하면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다들 포기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반응이 안 좋아 포기하고 있다가 네. 올라갔는데 어머머머머 웬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저 뒤에 옥상에까지 사람이 꽉 차 있고요. 네. 집에서도 다 창문 열고 보시고 감동이었어요. 맞아요. 엉엉 울었어요. 저희 다섯 명. 그때 사실 그 개그맨 김진수 씨가 진행자셨는데 네네. 그때 항상 안대를 안대를 벗어주세요. 이거 하시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제가 항상 그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 네. 어쨌든 막 슬로우 모션 이렇게 쫙 깔리고 슬로우 카메라가 깔리고 이러니까 네. 굉장히 극적으로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항상 안대를 딱 풀면은 조명이 너무 세니까 네. 처음부터 딱 풀자마자 우와 해야 되는데 풀고 나서 많은 이제 연예인분들이 가수분들이 네. 일단은 눈을 한번 찡그리고 눈을 앞으로 다가가 항상 아, 그러니까 그 기억이 나요. 네. 이렇게 자세하게 기억을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안대를 계속 쓰고 있다가 네. 거기 조명이 너무 세니까 눈을 네. 못 떠요. 네네. 그리고 어찌나 이 9천 명이 넘으신 분들이 네. 소리 하나를 안 내고요. 정말 고요하게 계세요. 네네. 다 같이 약속한 것처럼. 맞아, 맞아. 그것도 정말 대단했었어요. 네네. 아, 참. 근데 진짜로 네. 그때 게릴라 콘서트를 저도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너무 재밌게 봤었고 네. 사실은 저도 아, 데뷔를 하면 아, 이 프로그램 진짜 한번 나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종영을 하고 제가 데뷔를 해서 안타깝게도 예, 못 나가게 됐네요. 너무 네. 안타깝네요. 그러니까.